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 좀 보자라고 이상희 기자 골라주셨는데 역시 뭐 폐배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 반도체의 빅2가 있다면 이제 2차 전지 쪽 배터리 셀 쪽에도 이제 빅2가 있죠. 네. LG엔솔과 삼성 SDI가 있는데 뭐 지난주 차기 테마주로는 삼성 SDI 이제 소개해서 이제 목표가 이제 넘어서는 뭐 좋은 모습도 보였는데 네네. 그 이제 폐배터리를 보자면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먼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어닝 시즌에서 참 섹터 놓고 보면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쪽이 가장 많이 나온 쪽이 지금 2차 전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엔솔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포케, 포스코케미칼도 상 실적이 그렇죠. 좋았고 또 에코프로 BM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래요. 그러면 그쪽이 배터리 쪽의 흐름 실적이 좋고 흐름도 좋다면은 올해 폐배터리 쪽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순환매가 오늘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반응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음 주에 특정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이쪽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어제 이창양 산업장관이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그렇죠. 키울 것이라고 네. 이제 언급한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제 그 핵심 혁신 이제 전략을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재나 핵심 광물 또 공급망 강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봤을 때는 네. 그래 그렇다면은 역시나 단연 바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폐 배터리인 거죠. 그래서 그래 어제 있었던 내용이 결국엔 또 폐 배터리랑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전기차 수요가 뭐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돌파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 이제 핵심 광물 확보는 중장기로 너무나 매우 중요한 만큼 이쪽 폐배터리 쪽은 좀 뭐 쉬어갈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적도 보면은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까지 함께 부스트가 되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러면은 몇 개 흐름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비캠, 뭐 미래나노텍 그리고 뭐 유일에너테크 등 상승하고 뭐 5% 전후, 5%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세비캠 네. 지금 보시면 5.58% 상승하면서 그동안 뭐 연일 하락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캔들상 양봉으로 전환되고 5일선의 하락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하면서 5일선도 회복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일하이텍 단연 좀 빼놓을 수 없죠. 성일하이텍 장중에 무려 한 6%대 흐름까지 보여주다가 역시나 세비캠과 비슷합니다. 5일선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그 60일선이 새롭게 이제 형성되면서 60일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이틀째 좀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래나노텍 곧 장중에 무려 9%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렇게 흐름상 보면은 일단 15,000원 이상에서는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시장도 좋지 않고 해서 네. 좀 윗골이 좀 길게 달지만 그래도 지금 3일 연속 여기 오늘의 저가 어제 저가 그저께 저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한 13,000원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대가 좀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일에너테크도 5% 상승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양봉 나오는 모습이고 다만 지금 중장기 이평선 200일선과 240일 이평선이 현재 주가 수준 한 18,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1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 좀 골라보겠습니다.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흐름은 뭐 조금 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제 코스모 화학을 아, 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모 화학이요? 네, 오늘 지금 한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3%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이평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이면은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고, 460억을 투자해서 2024년까지, 뭐 내년은 아니지만 2024년까지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와의 시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그 전구체 생산 시설이 이제 완성되면, 완공되면 이제 수직 계열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게또 주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4,500원 이하, 그리고 매도 가격은 27,6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 코스모 화학을 최선호주로 골라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한번 같이 좀 동승할 수 있을까요? 계속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섣불리 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 놓고 보면은 상장의 그 쏠림이 굉장히 네. 심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수 좀 상승한 것 같지만 대형주 상승 제외하면 체감 지수가 올랐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는 현재 시장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신규 매수든 뭐 추가 매수든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그리고 아뭐 매수 못 했는데 또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죠. 뭐그 정도의 좀 여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2차 전지 쪽뭐 셀, 뭐 장비, 소재, 오늘 또 폐배터리까지 굉장히 강한데, 폐배터리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장비, 소재, 셀과도 함께 흐름이 어떤지도 보시면서 함께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엽 이사와 함께 오늘 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 뭐 전반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중에서 오늘은 폐배터리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최선호주 코스모 화학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상엽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